오늘의 기분은 어떠신가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감정을 느낍니다. 기쁨이라는 감정에 기대감, 놀라움, 든든함, 감사함. 두려움이라는 감정에 걱정, 긴장감, 무서움, 불안함. 분노라는 감정에 답답함, 미움, 억울함, 짜증 등 나열하라고 하면 끝도 없이 나오는 것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감정들이죠. 여러분의 수많은 감정에 귀를 기울여보는 시간, 오늘의 기분입니다. 첫 번째 코너, 영감을 얻다입니다. 영화 속의 감정을 파헤쳐보는 시간인데요. 우리가 즐겨봤던 영화 속에는 어떤 감정들이 숨어 있을까요? 그리고 그 감정들은 영화 관람객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조로증, 두근두근 내 인생에서 아르미가 갖게 된 장애는 다소 생소할 수 있는 병명입니다. 어린아이들에게 조기 노화 현상이 나타나는 치명적이고 희귀한 유전질환이죠. 영화 관람객들은 아르미의 외면뿐만 아니라 너무 일찍 처리된 모습에 안타까워했으며 조로증이라는 병을 가진 사람들이 겪고 있을 불편함에 대해 생각해보게 됐다고 입을 모아 얘기했죠. 실제로 이 영화의 감독 이재용 씨는 사회적 약자의 사연에 집중하기로 유명하기도 하다네요. 빛보다는 그늘을 비추는 감독 이재용 씨는 한 인터뷰에서 장애로 인한 불편함을 완전히 무겁게 다루기보다는 작은 온기 속에서 다루고 싶었다. 하지만 이를 내 마음대로 표현하기가 쉽지 않았고 촬영 과정 속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그래도 영화를 보는 사람들이 그들의 불편함을 조금이나마 이해하고 인지할 수 있도록 더 늦기 전에 이런 이야기를 공론화해야겠다는 일종의 사명감을 가지고 촬영하고 싶었다 라고 말하기도 했었는데요.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불편함을 하나부터 열까지 모두 이해하기란 한계가 있지만 이러한 영화 외에도 책, 드라마 등에서 보이는 장애로 인한 불편함은 간접적으로 관객, 독자, 시청자들에게 그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주목하게 만들죠. 이 외에도 불편함이라는 감정, 여러분은 언제 느껴보셨나요? 같은 감정으로 정의하고 있더라도 그 감정을 느끼는 상황은 무수히 많지 않을까요? 경우에 따라서, 성격에 따라서, 다양한 기준에 따라서 사람들은 신기하게도 다른 상황에서 같은 감정을 공유하곤 하죠. 다음 코너에서는 대학생들이 불편함이라는 감정을 언제 느껴봤을지에 대해 이야기해볼까요?